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라이프의 훈입니다. 예, 오늘은요 오로시 영상이 되겠는데요. 예, 하마찌라는 생선을 가지고 오로시 해가지고 먹어보는 과정을 오늘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 텐데요. 예, 하마찌, 한국에도 하마찌를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하마찌 그러면 이제 양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양식이 많이 유통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양식 그 하마찌를 제가 일주일 전에 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게에서 제가 숙성을 7일 동안 지금 숙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직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예, 굉장히 귀중한 영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같이 개봉을 해서 요거를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숙성을 시켰는지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실까요? 자, 이렇게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와. 하마찌입니다. 이렇게 해서 숙성을 지금 딱 일주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으쌰! 어우, 뭐. 예, 먼저 탱탱해요. 자, 한번 까보실까요?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오로시를 했는데요, 요쪽은 조금 더 숙성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오로시 안 하고, 웬만하면 이 숙성시킬 때 뼈를 바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해가지고 요거는 숙성을 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 영상을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요거는 빼고, 예, 요거 일주일 숙성시킨 요거를 한번 오로시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자, 그러면 먹어볼 텐데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먹어볼게요. 뱃살하고 요 등살하고요. 저는 막 이렇게 화려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오늘은 그렇게 카다리가 많지 않으니까 무를 그래서 생선 잘했어. 보세요. 아주 신선합니다. 아주 신선해요. 아브라가 장난입니다. 오늘은 좀 푸짐하게 먹을게요. 푸짐하게. 푸짐하게를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뭐야 하바라고 그러거든요. 일본말로 이렇게 넓이가 크면은 요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른다던가 아니면 요거를 빼놓을게요. 요 정도 이제 하바를 맞추셔가지고 이대로 이렇게 그냥 자르시면은 예쁜 모양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닌징 그 당근이에요. 당근꽃. 요거를 일본말로 요리닌징이라고 그러네. 요리닌징 이렇게 요거 하나만 올리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드시죠. 먼저 간장 넘어가죠. 이런 느낌입니다. 탱글탱글해가지고 이렇게 와사비를 아 뭐야 이거. 응? 음? 생각외로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나는 더 좀 물러질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 정도 숙성을 해가지고 아주 단맛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하나 더 먹어볼까. 이게 지금 등살이에요 여러분. 등살 나 이번 요거 먹어야 돼요. 요걸 이쪽을 먹어봐야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자, 뱃살. 아.
아무래도 뱃살이 또 훨씬 부드러운데, 그래도 뱃살도 생각외로 탱글탱글해요, 아주. 되게 무를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름이, 이게 양식이라, 좀 기름이 뭔가 되게 일본말로는 쿠도이라 그러거든요? 그 뭐야, 그 너무 느끼하다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생각외로, 진짜로, 뭐라 해야 되나? 산뜻해요, 산뜻해. 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담백하다 그럴까? 의외로 담백해. 아무래도 기름기가 있으니까 농후한 맛도 있고요. 의외로 담백합니다. 의외로. 아. 와, 그리고 요 부분하고 식감이 또 완전히 다르네. 먹어볼게요, 다시. 입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완전 달라요. 이쪽은. 아. 그리고. 이쪽 부분이 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섬유질이랄까? 이쪽 부분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추도로죠? 가운데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은 의외로 되게 부드러워요. 여기 밑에 보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어우, 너무 맛있어. 굿입니다. 그거 진짜.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아우, 진짜 잘 먹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주일 숙성시킨 그 하마찌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요거는, 예, 저희 같이 이제 요리를 하시는 분이나, 예, 저 프로가 직접 이렇게 생선을 다루시는 분들, 이런 프로분들이 아니면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숙성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숙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숙성과 그 부패의 차이가 있잖아요. 숙성이 이제 되다가 보면은 이제 부패가 되는 과정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프로가 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저희 같이 프로가 아니신 분들은, 예, 함부로, 예, 이렇게 해서 먹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래요. 잘못하게 되면은, 예, 배탈 나고 그러니까요. 예, 조심하시고요. 예, 요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전문적인, 예, 그 기술이 되니까요. 예, 그점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예, 만약에 좀 숙성된 걸 먹고 싶다 그러면, 예, 이틀이나 3일 뭐요 정도로 해가지고 짧은 기간을 해가지고, 예, 한번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오늘 영상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성에 관해서는, 예, 제가 좀더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풀어갈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영상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예,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